창세기 2장서부터 3장의 그 전반적인 말씀을 보시는데,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임의로라는 그 표현은 원어상에 없어요. 그냥 아칼아칼 아칼아칼이라는 것은 먹어 먹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 쓴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임의로라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임의를 먹되의 모습. 그냥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열매라는 그 마음도 열매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자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번역을 한 거지요.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오류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냥 원어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기록을 해 주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일까라는 모습으로 고심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고심할 필요도 없는 모습으로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오류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 17절에 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도 이 나무의 열매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나무야.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도 반드시라는 그 표현 또한 이 반드시도 똑같은 그 말로 써져 있는 건데, 무투라는 그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 거야. 무투, 무투. 근데 무투, 타무투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죽어의 모습이에요. 근데 죽는데 이 타무투라는 것은 이 완성된 죽음으로 죽는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모습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이것 이상의 어떠한 말도 없어. 이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걸 먹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불순종한 존재로 그냥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순종한 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 모습으로 이 번역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렇게 수용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의 토대로 모든 성경을 파악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진 아담이 첫 범죄를 한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된 아담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모든 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표현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아담에게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아니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왜? 성경이 아담이 첫 아담이 범죄한 첫 범죄자로 여겼고 또 바울이 로마서나 이러한 그 서신서에서 기록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첫사람 아담은 뭐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첫사람은 우리를 여기고 둘째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다 라는 그 표현을 썼지요. 그렇게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되었다 라는 그 표현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 죄의 싹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표현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과의 이게 일치가 돼요.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죠. 왜 같은 말이 되어지냐면 이 아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말씀에서 본다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뭐냐면 이게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다나토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이 진리로의 죽음이라는 그 표현으로 씁니다. 타무트나 다나토스나 같은 말이에요. 완성된 죽음. 그러니까 죄를 나라는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야 이게 사망이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타무트. 죽는데 죽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게 될 거야.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몇 절입니까?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어요. 죽는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그 존재로서 그 죽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든다? 나라는 내가 이 상태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 내가 이 상태가 되어지면서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나를 향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을 향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그래 맞아. 율법은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었구나. 그 활을 맞게 되는 나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활맞음의 모습을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이 상태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일방적인 모습 속에서 아 내가 세상죄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죽으셨어
그리고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나가 됐어 라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을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 그러한 말씀 한 번도 없으셔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그 예수가 그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드러나고 있었구나. 그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나라는 나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정과 부정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죠? 예? 긍정이 되죠.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정말로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말들이 바로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3장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정말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들짐승 중에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는 자지요? 나.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 들짐승 들짐승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칭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물들 그걸 지칭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거 뭐 들짐승들에게 이 얘기한들 그 들짐승이 이거 뭐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기 응? 소를 향해서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호랑이를 향해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 졌어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누구?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들짐승들 속에서 가장 강교한 뱀 이 강교하다는 그 말이 이 아룸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이 강교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영리한 영악한 또 교활한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왜 번역자들이 이 뱀을 강교함으로 강조했을까? 우리들 자신도 뱀 바라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섬찟하고 그냥 괜히 그 뱀만 보면 그냥 무섭고 또 죽이려고 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뱀이 눈에 보이면 꼭 잡아서 죽였어요. 참 왜 그랬을까? 뭐 암수가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었는데도 그렇게 그런 모습이 그러한 이미지화 속에다 이미지화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뱀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 말고 지혜롭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가장 지혜로운 뱀이라고 여기면 어떨까요? 잘못된 걸까요? 아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두 방향의 모습으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의 단어를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의 모습을 보면 간교라는 그 단어로 쓰인 것이 별로 없어요. 잠언서 12장 6절에는 슬기로움으로 번역돼 있어. 예? 아름이라는 그 단어가 잠언서 12장 23절에도 슬기로움, 잠언서 13장 16절에도 슬기로움, 14장 15절에도 슬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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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 모든 번역들이 다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여기서 이 간사한 자의 모습으로 번역이 됐어요. 항상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아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신약 그 70인의 번역의 그 모습으로 번역한 모습은 트로니모스의 모습으로 여기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혜로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를 72년 번역의 모습으로 번역된 그 성경에서는 이 뱀의 그 간사함을 지혜로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사함으로 보느냐 지혜로움으로 보느냐의 모습에 따라 판이하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번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그 뱀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간교한 모습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간교한 뱀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쁜 친구가 좀 성격이 못난 친구가 그 상대방 그 친구가 행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에 좀 순박한 친구는 그 친구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박한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모진 성격을 가진 여기 나온 그 간교한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친구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쏘아붙이는 거지. 야 인마 그거 못 쓰는 행동이잖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간교함이 나쁜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교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이 엄밀하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는 분명히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에서는 열매는 없고 나무만 있었고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 그대로 열매적인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러한 경향이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이 있잖아요. 이 핵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핵심을 듣지 못하고 여기 울타리적인 그러한 모습에만 그걸 듣게 되어서 핵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나무를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열매를 이 여자가 얘기하고는 그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이 의도의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먹어 먹어 죽어 죽어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뱀이 얘기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네? 강주영 목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하기 곤란스러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나에게지만 일단은 자, 우리 죽잖아요. 뱀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가장 강교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 들을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그 존재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놓게 됩니다. 자, 율법이 뭐죠?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의 결과가 뭐죠? 심판이죠. 심판은 그 뭐예요? 죽음입니다. 율법은 곧 죽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율법? 정녕 먹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라는 모습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내가 듣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져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요. 난 이 율법을 지켜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죽음을 명쾌하려고 하는 거죠. 안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라 하지 말라의 말로 들어 이걸 잘 지키고 지킴으로 이 심판이 면해지고 죽음이 면해지는 그 모습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투 타 무투 죽어 죽어 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온 겁니까? 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가 뭘로 왔다? 이 성경 창세기의 뱀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무투 타무투를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 하라 하지 말라의 모습으로 지키고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 여자의 모습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율법을 내가 범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곧인 모습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있겠는가?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셔야 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하늘에서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못하셔요. 입이 없으셔. 입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입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게 뭐다? 여기 이 모습인 거예요. 그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의 싹슨 뭐다? 사망.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내 목숨이 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목숨이 다한 그 모습에서 죽게 되어진 그 상태 속에는 그냥 멸망이에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모습을 모르는 상태로 죽은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목숨이 있는 이 상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심판을 받게 된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주시는 거지요. 이걸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여기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뱀이 이르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바로 내가 죄에 쌓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사망을 누가? 이 예수가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당해주시는 이 사망을 그 예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죽음이 바로 너의 죽음이다 라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무투 타 무투 이게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의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이
모습으로 살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죄에 싹튼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눈이 밝아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눈이 밝아지는 그 모습은 이 여자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되는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듣고 배웠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깜깜 그 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그 율법을 듣고 눈이 밝아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의 말로만 알아듣고 이걸 지키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만 가잖아요.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10년 후에도 계속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을 해주셨지 않았나요? 근데 그 말을 또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에 열심히 모입시다. 우리 지금 100명인데 우리 배가 운동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게 되어지면 그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 엉뚱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지 말고 이 모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 모습. 이러한 모임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그 모습의 그 모임은 맨날 모여도 의미 없는 그 모임은 좀 패하자. 말라기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누가 성전의 문 좀 닫아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됩니까? 교회 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가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아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중에 그도 먹은지라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말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본문이라고 해요? 뭐 최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원 뭐라고 얘기하는데? 원 복음. 이게 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지금 뱀과
여자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어집니까? 남자들은 뱀 안 무서워하는가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 프로니모스, 아름, 이것을 지혜로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혜롭다, 지혜롭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자, 이 지혜로움을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 뱀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혜로움을 여자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지혜로움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못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자기 백성 되기 왔어. 자기 백성. 예수가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백성, 이들이 뭐, 이들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이 예수를, 예수가 오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들이 이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기 백성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여자에게 넘겨줬는데 이 여자는 그걸 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혜로운 뱀을 향해서 독소를 쏘는 거예요. 또 간사함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사함으로 그 여자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간사한 그 모습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놀아나는 거지요. 간사함의 모습을 놀아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멀어지고 저렇게도 멀어지는 그런 상대적인 모습이 이 모습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내 후손. 그러면 뱀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뱀의 후손을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마귀요 사탄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요. 뭐 99%가 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99%가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신 그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후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모두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나라는 내가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뱀의 후손이 말하기 껄끄럽겠지만 이 성경이 우리가 앞뒤로서부터 계속 정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알아듣고 오고 있다면 이 뱀의 후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 말씀의 의도한 대로 우리는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화가 나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지금 우리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고유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그들의 가장 제일 우선순위의 모습으로 두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나에게 전해진 그 진리로 인해서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는 뭐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돌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넌 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 우리 조상 때부터 듣고 왔던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넌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 모습이 되어지면서 내 손에는 돌이 들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수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섰다 여기는 그 모습을 그 발꿈치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어맞음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다고 했죠. 그게 발꿈치가 상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씨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최초의 사건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씨의 근원을 차버린 거예요. 씨의 근원을 차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야곱은 자신에게 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바로 그 예수는
나의 발꿈치, 내가 씨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려주시고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 이 사건의 모습인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로서 네 머리를 상해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내가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도 이제는 그 각자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낳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전혀 이 말을 우리 일상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맞지 않잖아요. 여자분들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합니까? 이 시대 속에는 뭐 맞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지금 시대 속에는 그 진리가 그때만 진리고 지금 진리가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잘못된 방향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정말 우리들이 이 고심해 봐야 될 그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애미 예수라는 거기에 꽂혀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는 그 모습으로만 듣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모습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끝마치고